화살표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롤지기 때문에 앱손 프린터 롤지기 때문에 이런 인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투표용지는 지금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만든 거고요. 네. 실제 투표용지 사진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걸 그 투표용지를 보시면 네. 소름 끼쳐요. 저거는 약간 좀 네.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약간 네. 리얼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실제 투표용지를 딱 보시는 순간 저럴 수가 없어요. 그 표를 보는 순간 야 이건 100% 부정이다. 그럼요. 그리고 그 표가 붙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정말 황당하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100% 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현장에서 그 개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표를 자, 보면 그 앱손 프린터 예, 네, 이런 프린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앱손 저걸 프린터. 매번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프린터로 뽑아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저 줄줄이 네.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런 게 인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예 지금 뭐 올려서 보여 드릴까요, 아예? 네. 네, 이걸 보여 드릴게요. 실제 투표지. 실제 투표지. 네. 저희가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실제 촬영한 투표지입니다. 실제 촬영한 투표지를 보시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건지 네. 저게 저렇게 프린터로 뽑아서 나왔는데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네. 거예요. 이 투표용지 보세요. 저희가 이미지로 했던 자 이거 지금 인쇄 자체도 왼쪽으로 확 밀려 있잖아요. 네, 그러네. 네, 아, 인쇄,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인쇄 자체도 왼쪽으로 확 밀려 있고 네. 밑에 공간 보세요. 여백. 말도 안 되네. 밑에 여백이 저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 네. 저렇게 나오면 안 돼. 저건 아니, 그러고, 정규 투표용지라고 인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화살표 뭡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저 투표용지 전체적으로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네. 왼쪽과 오른쪽 네. 여백이 말이 안 되네. 여백도 말이 안 되고 밑에 여백이 또 네.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저렇게 투표용지가 프린트가 될 수가 없고 네. 투표용지의 사이즈는 선거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즈를 어긋나는 투표용지는 무효 투표용지. 네. 근데 저 표는 유효표로 계산이 됐던 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이게 바로 배추잎 투표지. 저게 네. 그리고 뭐 도장도 이상해. 저게 보니까 막 약간 뭐 이렇게 맞물렸어요, 도장이. 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건 증거, 실제 투표용지입니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은 저거를 대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네. 대법원 쪽에서 나온 자꾸 재판도 미루고 이러는데 네.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부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선관위에서 그 부정하면서 내놓은 답변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네. 했어요. 그런 걸 저 표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네.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네. 많이 캡처하시고 많이 그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를 놓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누가 있습니까? 저 표가 개표 당시 개표에 실제로 박정혜 표로 계산이 된 표입니다. 말도 안 돼. 자, 네. 이 배추님 아까랑 또 다른 아까 거랑 또 다른 겁니다. 다른 배추님 투표입니다. 지금 뭐 친박신당에 써 있어. 친박신당에 써 있어. 네, 저 표를 보고도 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게 세 장이니까 네. 실수 아니냐? 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이면 네.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벽 뒤에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럼요. 겁니다. 저게 저런 표가 세 표가 나왔다는 거는 저 표를 만들어내는 저하고 네. 유사하게 저건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지만 네. 유사하게 만들어낸 표가 수백 편지 수천 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 배추님 다시 보여주세요. 저게 불가능한 게 롤지에서 흰색 이미지가 이게 지역구 투표 그거 이미지를 인쇄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종이에서 비례대표 인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 색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용지 자체가 네. 저 초록색은 네. 초록색 용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럼요. 비례투표는 네. 용지를 갈아 끼워 네. 다른 프린터에 네. 초록색 용지가 껴 있는 데서 내서 네. 나와야 되지. 네. 저런 식으로 프린트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요 친박신당 말고 또 다른 배추잎.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흰색 롤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런 프린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표는 네. 뭐라고 봐야 되냐면. 네. 누군가 나중에 저 인쇄소 가서 복사한 거 복사하는 과정에서 네. 잘못 복사가 된 네. 거죠. 잘못 복사가 된 종이가 겹쳐진 거지. 그냥 빨리 썰어가지고 도장만 찍어서 갖다 집어 넣어 놓은 네. 거. 네.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많이 전파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 세 개를 보시고 이게 부정 선거가 아니다. 네. 부정 투표가 아니다라고 네.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내놓은 설명은 저표를 공개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설명을 해놔요. 근데 자기들도 저표는 설명을 못해. 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 저걸. 설명이 안 되지. 저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저게 잊을까 봐 하는데 저희는 저걸 전문적으로 몇 년째 봤으니까 하지만 흰색 롤지에서 이미지 파일을 인쇄라 그러니까 뭐 PDF 하듯이 이미지 파일을 인쇄해서 나오니까 저렇게 두 개 이미지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겹칠 수가 없고 겹칠 수가 없어요. 저 초록색은 네. 초록색은 초록색 용지에다 네. 따로 그러니까. 따로 인쇄를 해요. 네. 어떻게 초록색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냐고 나오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이 안 돼. 자기들도 도저히 어떻게 머리를 짜도 설명이 네. 안 돼. 붙어 있는 거는 네. 뭐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돼. 그거 진짜 통진당 똑같이 네. 뭐 네. 풀이 살아. 풀이 살아.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어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나? 그 붙어 있는 표도 네. 지금 네. 혹시 사진이 아, 이렇게 하는 거? 네. 아니, 아, 그 GIF. 아, GIF 말고 이번에 발견된 거. 이번에도 있어요? 아, 이번에 그 조 파주에서 발견된 거. 아, 이번에도 있었어요? 네, 그 저 김소연 김소연 변호사가 대거 공개한 게 있는데 아, 이거 야 저, 이번에도 나왔어요? 아 이거 엄청 나왔어요. 이번에 파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거는 불가능한 게 네. 개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미 개표기에 들어가고 개표를 네. 두 번 한 거예요. 네. 수개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네. 1년간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었더니 다시부터 나왔어. 오작교에서 무슨 연인이야 둘이 두 투표지가 부부였어.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야, 저렇게 또 이런 게 또 나왔구나. 아, 아니 그러니까 풀이 어디서 있었다면 네. 그냥 우연히 종이 중에 종이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붙거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화면 어딘가 네. 한 군데가 이렇게 붙어 나오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네. 기가 막히게 여기가 아니,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나와. 풀이 살아서 붙으면 여기에 네. 있어서 여기에 붙지. 네. 이렇게 붙어요? 풀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들면 달랑달랑 붙어 있어. 이 두 개가 말이 안 됩니다. 아, 저 몇 장이 더 있네 한번 보실까요? 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상당하네. 붙어있는 표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저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렇게 끝이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많은 네. 공유 전파 부탁드립니다.